안녕하세요. 마르모코어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자, 요즘 영상에서 같이 나누고 있는 내용은 장딴지 근육에서 아킬레스 발바닥을 잡아당기고 그보다 척추 앞세로인데 뒤로 가서 뒤에서 아래로 누르는 이 극돌기, 가시돌기의 힘이 있다면 우리 골반에서 중립을 만들 수 있고 이 골반에서 시작된 허벅지 근육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이 다시 장딴지 근육과 발로 다시 연결이 되면서 바로 설 수 있는 힘, 이런 힘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자, 몸통의 앞뒤 확장, 골반의 앞뒤 확장은 다 무엇이랑 연관이 될까요? 자, 이 허벅지뼈의 외회전, 그리고 위팔의 외회전이랑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시돌기, 극돌기가 누르는 이 등뼈랑 연결된 이 상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자, 우리 엉치뼈가 뒤로 가서 누르면 엉덩뼈가 세워지고 치골은 앞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골반바닥부터 앞뒤로 가는 힘이 골반 속에서부터 있다면 몸통도 분명히 앞뒤로 가는 힘이 있겠죠. 이때 등뼈의 가시돌기가 바닥을 눌러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이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죠. 등뼈의 가시돌기가 뒤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앞으로 밀려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로는 갔지만 누르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앞으로 등뼈가 앞으로 밀려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앞으로 나간 상태를 척추 전만에 가까운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갔죠. 뒤로는 갔지만 누르는 힘이 없는 경우, 이러면 척추의 후만 상태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골반의 앞뒤 확장처럼 이 몸통에도 앞뒤 확장이 필요한데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우선 이 등뼈, 몸 속에서 앞세로인대, 전종인대를 민 다음에 이 엉치뼈를 누르고 이 등뼈가 엉치뼈 누르는 그 위치에서 딱 그대로 누를 거예요. 제가 뭔가가 좀 변했을 거예요. 자, 이러고 있다. 자, 전 누르는 것만 했거든요. 자, 계속 엉치뼈 인대까지 누르면 이렇게 척추가 신전되는데 도움이 되죠. 자, 엉치뼈를 누르면 엉덩뼈가 뒤로 오고 이 속에서 장요근, 엉덩 허리근이 올라가요. 그죠? 다혈근이랑 같이 올라가고 이 등뼈가 누르면 이 등뼈 위쪽에 상후거. 자, 밑에서 붓갈래근 다혈근이 올라오면서 이 상후거가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어깨뼈 사이에 등뼈가 바닥을 딱 누르게 되면 그 위쪽을 다 세워주죠. 그래서 목과 머리가 원래 자기 위치로 가죠. 자, 이렇게 누르면 올라오는 힘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시고, 자, 우선 이제 눌렀어요. 그럼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자, 이, 극돌기가 누르기 위해서 몸속에서 뒤로 가죠. 그때 누를 만한 위치로 뒤로 가게 되면 허리가 변화가 생겨요. 자, 이렇게 앞으로,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앞으로 밀려 있다면 엉치뼈도 따라 들어가죠. 그리고 허리와 허리 사이가 되게 좁아지실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엉치뼈가 뒤로 가서 눌렀는데 등뼈도 뒤로 가서 누를 만한 위치로 가면 허리가 비로소 좁았던 공간이 펴지면서 뒤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협착이다, 어디가 밀려있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상 여러분들 척추의 위치가 좋지 않은 거죠. 척추가 앞에 있기 때문에 척추랑 연결된 골반도 앞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뼈랑 연결된 갈비뼈도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몸속에서 척추를 밀어낸다면 장골, 엉덩뼈도 가고 횡돌기에서 시작하는 갈비뼈도 뒤로 가게 된다면 허리뼈 위치도 당연히 뒤로 가면서 좁았던 허리가 펴지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뒤로 미는 이 압에 의해서 이제 이 배 안에도 압력이 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뼈가 뒤로 가신다면 12번째 갈비뼈도 뒤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골반에 엉치뼈가 눌러줄 때 장골이 뒤로 가는 장골 능선 위에 12번째 갈비뼈도 같이 뒤로 올 수 있어요. 자, 쭉 뒤로 이제 가보세요. 그럼 12번째 갈비뼈 뒤로 가셨죠? 자, 그렇게 해서 극돌기로 쭉 눌러요. 극돌기로 누를 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이거예요. 자, 우리 엉덩뼈 뒤로 갔죠? 그 다음에 치골 가지에서 내전근을 끄집어냈죠. 그러면 치골 요 부분, 그 다음에 어디가 가야 되냐면 10번째 갈비뼈, 그리고 여기 복장뼈예요. 자, 요거 연결하면 어떤 도형이 보이세요? 치골, 10번째 갈비뼈, 복장뼈, 요거조차 마름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돌기가 가서 바닥을 누르면 치골에서 내전근을 끄집어내면서
바로 이 가슴으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장골은 뒤로 가죠. 엉덩뼈 뒤로 가면 비어있는 디귿존, 특히 배꼽 앞으로 가시면서 여기 배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가 같이 가셔야 돼요. 이때 12번째 갈비뼈 뒤로 가셔야 돼요. 그 10번째 갈비뼈는 앞으로 가셔야죠. 자, 척추의 뒤쪽 갈비뼈는 뒤로 가고 여기가 다 앞으로 가서 여기까지 앞으로 가셔서 자, 여기 복장뼈 쇄골과 만나는 곳까지 다 앞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겨드랑이 부분까지 앞으로 가야죠. 자, 뒤에서 극돌기를 눌렀어요. 가시돌기를 꾹 누르면서 12번째 갈비뼈 뒤로 가요. 그러면 이때 엉치뼈랑 연결된 광배근이 따라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속에서는 지금 장요근, 엉덩어리근이 올라갔어요. 묵갈래근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뒤쪽 겨드랑이는 끌고 내려갔죠. 자, 그럼 극돌기를 누르고 여기가 다 앞으로 가는 순간 오, 상후거. 자, 척추가 딱 세워지면서 위쪽에 있는 갈비뼈를 끌고 올라가서 목까지 딱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미 골반바닥에서 앞뒤로 확장한 그 공간 위에 횡격막이 앞뒤로 확장하면서 바로 얹혀져 있고 그 위에 앞뒤로 확장한 몸통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목과 머리가 위치하게 되는 이러한 좋은 정렬 상태를 가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뒤로 가세요. 가시돌기 뒤로 가셔야 돼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는 가시지만 여러분들이 윗팔 있죠? 윗팔이 앞에 있고 얼굴에서 절대 안 가시면서 가시려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뒤로 못 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돌기, 가시돌기 뒤로 가셔야 돼요 할 때 요 윗팔이요. 요 윗팔은 어디서 잡아당기냐면 척추에서 어깨뼈, 어깨뼈에서 윗팔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좀 힘을 빼주세요. 척추가 데려갈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가셔야지만 여러분들 몸속에서 원바깥으로 척추를 앞세로인데 전종인대를 밀어낼 때 충분히 내가 누를 만한 위치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머리가 고정되어 있거나 위팔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상체를 고치기가 어려우세요. 이럴 때는 자, 위팔 여기 부분은 뒤에서 잡아당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뒤쪽 겨드랑이를 좀 뒤로 보내주시면서 몸속에서 밀 때 이렇게 머리가 이 정도는 와야지 내가 바닥을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동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시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어르신 있잖아요. 이분께서 뿔레를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를 잡을 때 위팔을 중점을 두시고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뒤로 못 갔는데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그보다 이 위팔을 좀 힘을 빼서 뒤로 갔더니 척추가 뒤로 가면서 가시돌기가 바닥을 박는 힘이 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려가실 때 그 위팔 이 부분을 앞으로 말고 계셨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머리가 뒤로 안 가서 한번 아까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렇죠. 위팔에 힘을 꽉 주고 머리를 앞에 그 상태에서 뿔레를 한번 해보실까요? 예, 네. 그 상태에서 뿔레를 했더니 그렇죠.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고 안 내려가시고 그렇죠? 자, 한번 올라오셔서 지금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자, 우리 그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전종인대 보낼 때 등뼈에서 엉치뼈 누를 때 그 위팔에 힘을 좀 뺐죠. 네, 한 번만 더 해보시겠어요? 네, 원, 투. 자, 장딴지 근육 아킬레스 잡고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 잡아당기면서 그거보다 척추 전종인대 뒤로 갈 때 위팔에 힘을 쭉 빼고 같이 갔어요. 자, 앞에서는 내전근, 배꼽 10번째 갈비뼈, 그 다음에 대흉근 큰 가슴근, 앤 스트레치 장단지보다 척추가 뒤로 가서 등뼈에서부터 누르러야죠. 그때 위팔에 힘 안 들어가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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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내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움직임이 우리는 누르는 거나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몸속에서 뒤로 가서 누르고 앞으로 미는 이런 앞 뒤 확장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가실 때 요거 꼭지점 요 네 개 마름모 요 형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실 때 내가 몸이 찌그러졌어 하실 때 요 마름모가 찌그러졌는지 안 찌그러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요 높이가 맞아야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을 교정하실 때에는 몸 전체, 특히 척추랑 꼭 연관하셔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겨드랑이,
위팔과 겨드랑이가 앞뒤 확장 가운데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의 척추의 이동, 위치 이동이 훨씬 쉽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